평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약보험업계가 정확한 문제 확인이 필요하다. 재심사까지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안 걸리면 말고 이렇게 또 장전학재가 나왔죠. 매일매일 장전학재를 띄우고 있습니다. 자, 회원가입하실 분들은 뭐월 6만 원이니까 그렇게 부담 안될 겁니다. 다른 이제 리딩 하시는 분들 보면은 1년에 뭐한 500만 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자, 이런 내용들 이렇게 계속 팔로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들 이첩이 계속 팔로우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종목 선정에서 계속해서 왜 매수할 만한가, 또 홀딩할 만한가, 이거는 수익 실현했으면은 그냥 매도하고 쳐다보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제 하나 수익이 또 하나 난게 있습니다. 오늘도 LG전자 오늘 공략을 좀 했고, 폴라리스 오피스 오전에 여기서 매수, 그리고 슈팅, 바로 슈팅하자마자 매도, 그리고 한번더 올라갈 때 매도하고 그냥 쳐다보지 마십시오. 일단 수익 실현하십시오. 단타로 한3% 정도 수익. 자, 그리고 LG전자 사야 하는 이유. 근데 지금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요즘 최근에 말하는 거는 뭐 다른 것들도 뭐 이렇게 하는 거 좋긴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HAB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화 엔지니어 수익 실현하시고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화 엔지니어 급등세 또 나와서 수익 실현하라고 또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도화 엔지니어를 오늘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먼저 발견했었고, 엘지전자 매수. 왜 매수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들을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그래야 이제 이게 손이 가겠죠. 도화 엔지니어를 그 전에, 한참 전에 한것 같습니다. 여기 있죠. 도화 엔지니어링 단타 매수. 들어갔죠. 9시 20분쯤에. 들어가서 슈팅이 나왔어요. 슈팅이 나와서 일단 수익 실현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잡힙니다. 이렇게 도화 엔지니어가 9시 20분쯤에 매수 들어갔는데 여기죠. 여기 도화 엔지니어 이제 9시 20분이니까 여기죠. 여기 9시 20분쯤에 매수 들어가고 매수 신호를 드리고, 그러고 이제 쭉 올라갔다가 조정이 이렇게 좀 나왔는데,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 요 급등이 나올 때 일단 매도를 하고 그냥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쳐다보죠. 그럼 이거 사가지고 꽤 수익이 좀 그래 났죠.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나고, 그러고 이제 기다렸다가 이거는 나중에 장 마감될 때 동시효과 때 들어갈 만한 모습이 보이면 동시효과 때 다시 공략을 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거래가 크게 터지고 있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러고 자, 지금 보시면 자, 이첩이 가남신약 미 FDA 허가 보류 무엇이 문제인가? 데일리메드 어제도 여기에서 A는 뭐 이렇게 보더라 해가지고 중국 약들이 됐는데 이거 뭐 허가 안 나는 게 당연하지 이런 식으로 글을 썼죠. 자, 여기에서 계속 악재를 내고 있는데, 이 의도적으로 악재를 내고 있는데 여기서 악재를 내주는 거는 좋은 시그널입니다. 여기서 악재를 내기만 하면은 급등이 나오죠, 이채비가. 그럼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자, 제약바이오업계 정확한 문제 확인이 필요하다. 재심사까지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지금 이 내용은 뭐 별것도 없습니다. 별것도 없는데 제약바이오업계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진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CRL 뭐 번역 두 개상인데 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이 사람들 전문가가 아니죠. 진짜 전문가가 얘기했죠. 진양호 회장께서 얼마 걸리지 않는 상황이다. 퍼실티 문제다. 그 비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 가능하다. 어떤 약물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거의 다 거기에서 진행했는데도 허가가 났다. 그렇게 분명히 다 얘기했죠. 이 내용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쭉 그냥 씁니다. 이렇게 쭉 써가지고 퍼실리티 어느 부분에 문제 있는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심사 기간을 추정하는 것은 섣부르다든지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일부러 알면서 그러는 건지 진짜로 모르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로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방 가능하다. 금방 1년 이상 소요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아주 빠르게 가능하다.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5월 31일 날 아마 피드백이 올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그럼 6월 1일 날이면 이번 주말이면 이 결과를 알 수 있겠죠. 재정적이 아니고 시설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고 사태 파악이 다 되고 나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문제 아니라라고 했죠. 여행 제한이라는 부분은 다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은 이 세력들이 좀 마음이 급합니다. 마음이 상당히 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저런 악재들을 구해가지고 계속 뿌려대고 있죠. 뿌려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가를 좀 살짝만 흔들어줘도 매도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많이 올랐잖아.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어제도 악재 내고 살짝 흔들어 버리고 올려주고 하면 진짜 내려가네? 매도. 올리면 매도. 내리면 매도. 계속 이렇게 물량을 털어내고 있다. 이 심약한 개인들의 물량들 막 잘 쏟아져 나오겠죠. 자, 그리고 오전에도 이렇게 흔들어 버리죠. 흔들어 버리고 물량을 털어내고 그다음 갑자기 올려 버리죠. 갑자기 휙 올려 버리는데 오전에 호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아스코에 뭐 이렇게 발표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상당히 좋은 데이터를 확보했죠. 리보캅들. 그리고 쭉 올려 버리고 그다음에 또 흔들어 주죠. 흔들면서 계속 밀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은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사서 밀어 올려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지금 매일매일 악재를 보내면, 내게 되면은, 이거 뭐, 진짜로, 맞아. 이거 언제 화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개인들 물량이 잘 나올 겁니다. 그런 물량들을 누군가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물량을 다 회수를 하고 있죠. 열심히 회수를 하고 있다. 여기서 엄청난 매수를 해서 회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밀어 올려버리죠.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게 보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 좀 드렸지만 뭔가 되게 급해 보인다. 뭔가 되게 급해 보인다. 세력들이.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희박합니다. 제가 보기에. 한번 이제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이제 들어오기 힘들겠죠. 3일 만에 이제 몇 프로입니까? 25% 났죠. 25%를 올려버리면 이거 다시 들어야 쉽겠습니까? 아직까지 뭐 이 재심사 넣은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미리 올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올려버리면 그리고 저런 악재들을 뿌려서 그러면 개인들 심약한 개인들은 또 떨어져 나갈 거고 단타로 들어온 개인들은 또 떨어져 나가겠죠. 잘 모르니까. 그렇게 흔들어서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다. 계속 이제 올려서 물량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안 내려가죠. 흔들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흔들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흔들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은 FDA 허가 가능성만 보면 됩니다. 허가 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제가 얘기했죠. 허가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죠. 오늘도 11%, 어제 11%, 오늘도 11%, 내일도 11%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게 한가 두방 맞을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게 좀 지연이 된 것뿐이지 허가 가능성은 더 높아졌죠. 허가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근데 오늘 또 호재 뉴스를 보면은 상당히 이거는 이제 장전에 이렇게 냈고
그러고 이제 오전에 흔들어 보니까 털리겠죠. 그러고 오늘 호재의 소식이 또 나왔죠. 자, 여기 신장 방광의 10대 연구 결과 선정되었다. 자, 이거 엄청나게 좋습니다, 내용이. OS가 뭐 8.5개월짜리인데 이게 지금 뭐 20.9개월로 늘어나 버렸으니까 리복 함내 조합이 앞으로 확장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아주 강력한 호재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밀어올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10% 생명과학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서고 있죠. 6% 제약이 12%. 지금 리보 관련된 종목들이 제일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낙폭이 제일 컸죠. 단기 낙폭이 HB 제약. 그리고 이제 HB 그룹들 다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HB 그룹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다. 지금 테라피덱스도 이틀 좀 흔들다가 다시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HB그룹은 이제 뭐 상방으로 완전히 방향을 잡은 상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